우리가 이제 오징어 드실 때 데쳐낸 오징어랑 바삭하게 튀긴 오징어 튀김이랑 어떤 거? 오징어 튀김 그중에서 또 다리가 더 맛있어요. 오징어 튀김 맛있죠. 앞에 놓여 있는 기류가 뭐냐에 따라서 그걸 또 튀기는 거죠. 마요네즈 그렇죠. 그리고 간장 파좀 썰어넣어서 초간장 간장 튀김 마요네즈 찍어서 막 듬뿍 먹잖아요. 오늘 끝나고 갑시다. 네, 뭐 오징어 튀김 하니까 뭐 말아 여러 가지 떠오르실 텐데 그만큼 이제 맛이 좋다라는 것이요. 또 우리가요 이제 고기 같은 경우도요. 물론 이제 수육도 맛있지만 직화에 이렇게 노릇하게 구운 고기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고기의 이제 근육 사이에 탄수화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글리코겐이요 직화와 만나게 되면 이제 노릇노릇하게 그런 구워지는 우리가 일명 이제 불맛이라고 하죠. 네. 이 불맛이 우리가 당 독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저는 제육볶음 먹을 때도 불향 안 나면 맞아. 맛이 없어 잘 못 먹거든요. 불향을 입히잖아. 입히잖아, 일부러. 그렇죠. 제가 진짜? 지금 요새 캠핑 2년 차입니다. 캠핑장에서 그냥 그렇지, 다 그거지. 예. 진짜 맛있거든요. 네. 네,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제 불맛이 나는 거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에다가 파를 달달달달 볶다가 여기에 뭐 볶음밥을 해 드셔도 좋고 김치 같은 거 볶아가지고 찌개 끓이셔도 맛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당 독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달걀도 수란보다는 달걀 후라이가 맛있고 그렇죠. 고기도 직화에 구운 게 맛있듯이 이것이 이제 당 독소이기 때문에 모두 당 독소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당 독소를 유발하는 거예요. 저도요. 근데 저는 뭐 혈당은 뭐 정상 수치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당 독소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데 저희가 또 방송 전에 당 독소 체크를 했잖아요.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재 선생님.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 전에 다 측정을 했고요. 이게 바로 당독소 기계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이 측정을 하실 수 있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독소 기계 위에요. 팔을 이렇게 올려두시고요. 버튼을 누르시면 기계가 혈액 속에 있는 당독소를 측정해 줍니다. 우리가 보통 혈당을 측정할 때 많이 아프게 막 찌르시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도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 당독소 수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까요? 네. 네.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우 아나운서는 2.2. 이게 높을수록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높아요. 2.3, 2.2.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왠지 제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건강 수치는 높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당독소는요, 이제 연령대별로 그 기준 수치가 좀 달라요. 나이가 드실수록 자연스럽게 조금 올라가는 거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수치를 보면요, 먼저 30대부터 볼게요. 30대 경우에는요, 1.73 이하가 정상입니다. 근데 장애인 MC가 1.9가 나왔죠. 정상보다는 살짝 경계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40대는 1.81 이하고요. 우리 50대여셨던 이재용 아나운서는 2.09 이하가 정상인데요. 아, 저도 높네. 2.2로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경계.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시면요. 네. 2.46 이하가 정상인데요.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 이상훈 선생님께서는 2.3, 2.2로 정상이셨습니다. 와. 아니 근데 당뇨 합병증에 뭐 수술에 많은 그 아픔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이상훈 씨보다 제가 높아요? 아, 이상훈 씨는요. 이 수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평소에 당뇨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걱정이 많으셨는데 저 독소는 정상이에요. 네. 형님 저보다 나아요. 예. 여러분 이 해맑은 미소를 봐주세요. 우와.